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은 모두 다 1% 이상의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안에서 현재 구간에서 외국인 투자자들 5천억 원 넘게 팔아치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는 아무래도 쉽지 않은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5거래일 가운데서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는 날은 3거래일입니다. 이틀간의 연휴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거래 대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중국도 역시나 내일부터 국경절 연휴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한국 증시 움직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일까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약세 흐름도 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와 기아, KB금융까지 모두 1에서 3%대 약세를 그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조정 어떻게 좀 활용해 볼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시그널 먼저 최윤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월요일장입니다. 늘 그랬듯이 이번 주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할지 증권가들의 주가 전략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로는 삼성증권 측에서 내놓은 리포트입니다. 4분기에는 우려보다는 기대를 해보자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과는 좀 맞지 않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마는 지난 급락 이후 우리가 걸어왔던 시장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래도 납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9월 연휴 이후로 2600선을 회복한 상황입니다. 오늘 1% 이상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구간도 262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8월의 급락 이전의 지수 수준이었던 2776선은 여전히 돌파를 하지 못한 상황인 건데요. 다만 여기 안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을 좀 찾아보자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을 발표한 이후로 반도체 다운사이클 우려는 그래도 일단락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지난주부터 영향이 있었던 중국 관련 주들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지난주에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발표된 이후로 화학업종과 반도체주가 화장품주가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장기 주가 약세로 인해서 이렇게 화학업종이라든지 화장품업종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털의 변화는 없지만은 정책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뭐 화학업종이라든지 화장품주가 움직인 이유는요. 펀더멘털적인 측면이 아니라 수급이 워낙 얇기 때문에 수급이 잘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에 약하다라는 부분도 기인한다는 점도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 이러한 섹터 순환매는 계속될 것이다 라고 삼성증권 측에서는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는 121선의 저항 매물드 테스트 구간에 현재 돌입을 했습니다. 이번 주뿐만이 아니라 10월 한 달간 소화를 해야 되는 지표들이 꽤 많습니다. 먼저 미국의 제조업 지수 그리고 고용 지표의 이벤트를 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한국 증시가 오르려면은 반도체주가 아주 시원하고 강력하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10월의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IT 투톱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 기업들의 이 주가 반등을 기대해볼 만하다라는 코멘트가 나오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금투세 불확실성이 해결되게 된다면은 12월까지 연말 랠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삼성증권 측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 증시의 문제점,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먼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흥국증권 측에서 오늘 아침에 이런 제목을 리포트를 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극단적인 부침과 한국 증시, 연결성이 굉장히 깊은 상황입니다. 일단 뭐 미국 증시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S&P 500 떨어진 것과 비교를 해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꽤나 깊게 조정을 받은 상황인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동향에 큰 차이가 발생했다라는 것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 표가 이 차트가 바로 SK하이닉스의 차트입니다. 물론 급락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로 그래도 반등 흐름을 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어떨까요? 바로 그 밑에 있는 게 삼성전자의 주가인데 보시다시피 SK하이닉스의 주가와는 약간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약간 우상향하는 SK하이닉스의 주가와는 달리 계속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 함께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텔과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파운드리 시장에서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삼성전자
인텔의 주가는 계속해서 우하향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실적이 문제입니다. 반도체 매출 같은 경우에는 2022년 고점에 아직도 미치지 못한 상황입니다. 뭐 SK하이닉스라든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실적이 계속해서 고점을 경신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이로부터 소외가 되어 있는 겁니다. 특히나 TSMC와 계속해서 격차가 벌어진다라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TSMC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매출이요. 2022년 3분기 분기 매출의 최고 기록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동향은 계속해서 차이가 날 것으로 보여지고 삼성전자의 주가가 만약에 지금보다 조금 더 올라오게 된다면은 10월에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가이던스까지 괜찮다면은 한국의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힘을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이렇게 반도체주가 부침이 심한 이유는 삼성전자 결국에는 기인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 다른 증권사들은 어떤 업종을 보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NH투자증권 측에서는 10월의 투자 아이디어는 하나다, 금리 인하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먼저 장기 주도주로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장주로는 셀트리온, 네이버, 현대차 등을 제시를 했는데 특히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소각 이슈가 있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이러한 이슈와 함께 1%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고 네이버의 주가는 저점을 지나면서 이제 상승 이 턴어라운드 구간에 접어섰다라는 전망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제시가 됐는데요. 이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조금 더 유리할 것이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주주 정책 자체가 이 대형주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이다라는 의견들 함께 나오고 있고 또 현대차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함께 이 제시가 됐습니다. 현대차는 최근에 제너럴 모터스와의 얼라이언스 소식이 있었고 주주 환원 정책 계속해서 해나가는 기업입니다. 그만큼 또 기대가 큰 상황이고요. 성장주로는 삼성 SDI 함께 꼽혔고 한올 바이오파마, 텔레칩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금융지주, 한국금융지주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제시가 됐습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당연히 배당주에 대한 매력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한국에서 지주사들의 주가가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일드 기준으로 했을 때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 있다라는 의견들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시그널 신민영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우리 증시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고 대부분의 업종 지수도 하락세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서도 방산주 업종 지수가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놨는데 이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투자증권이 방산주에 대해서 파지티브 투자 의견을 제시했고요. 어떤 의견인지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주 유비무환이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준비가 잘 되어 있을까요?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2년 연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전쟁은 언젠가는 끝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종전 이후에도 주가의 상승 모멘텀은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전쟁이 끝나도 재무장은 계속된다. 유럽의 군비 증강이 전쟁이 끝나든 끝나지 않든 간에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종전이 되든 휴전이 되든 지정학적 리스크는 완전히 소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서방 진영과 중국과 러시아 진영의 신냉전 체제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방산업체 수출 모멘텀이 지속이 될 것이고 현재 방산업체의 리레이팅 요인이 수출 확대 영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수출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 업체들의 주가 상승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는 의견입니다. 먼저 국내 방산 해외 수주액과 평균 11개월 선행 PBR을 비교한 지표를 보시면 방산 수주액이 2022년 기점으로 크게 급증하면서 12개월 선행 PB 주가 순 자산 비율도 함께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PBR 같은 경우에 현재 2.7배 수준으로 올라온 상황이고요. 국내 방산 기업의 수출 비중과 영업이익률 추이를 비교해 놓은 표를 보셔도 2022년 기점으로 수출 비중이 급증하면서 영업이익률이 크게 급증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수출 비중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또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그 이유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유럽 등 주요 수출 대상국의 국방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의 2024년 올해 GDP 대비 방위비가 4.1%, 2.3%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전년 대비 0.8%포인트, 0.7%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폴란드 외무장관이 지난 7월에 2025년 내년까지 이 비율을 GDP 대비 방위비 비율을 5%까지 늘리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여기에 또 다른 큰 손이 될 증동 효과도 더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마스와 이란 등 전쟁 갈등이 계속해서 격화하고 있기 때문에 중동 그리고 북아프리카로의 군비 확충 필요성도 중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 노르웨이와 스웨덴, 핀란드까지 방위비 기울 보시면 계속해서 치솟고 있고요. 폴란드가 가장 높은 4.1%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 어떤 종목들 주목해볼 수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최선호주와 차선호주로 LIG 넥스원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LIG 넥스원 뜯어보시면 투자액은 바이 27만 원 목표 주가로 제시하고 있고요. 투자 포인트로 대공방어 수요 높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 꼽았습니다. 또 천궁2 그리고 비궁을 통한 미국 진출이 확대되고 있고요. GRC 인수로 타겟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다양한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입니다. 또 12개월 선행 PB가 3.3배 수준인데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향후 3년 이상의 담보된 실적 성장 그리고 추가 수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합당하다라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차선호주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제시했습니다. 목표 주가 39만 원 내놨고요. 28년부터 29년까지 향후 매출에 반영되는 수주 계약을 확보한 상황에서 가장 다변화된 수출 파이프라인이 발생할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평가했고요. 또 6K0 우주까지 아우르는 종합 방산 기업으로서의 정체성 강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이렇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을 탑픽 종목으로 꼽고 있는데 오늘장에서는 다른 종목들도 골고루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 계획 세우시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